조규일 진주시장은 29일 오후 3시 20분 월화산 숲속의 진주 어린이 도서관에서 제8기 진주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6명과 11월 시민과의 데이트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데이트에 참석한 회원들은 행사가 진행된 장소인 월화산 숲속의 진주 활성화를 위한 진주시의 정책, 월화산 국가정원 추진의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숲속의 진주 내 맨발 산책로 조성, 자원 재활용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업사이클링 활동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오늘 멋진 장소에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여러분이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진주시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